그러면 이제 존을 만들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렉토리를 만드셔야겠죠. kdir-p에서 -m에 뭐700 존에 존1 이렇게 하시고요. 뭐 ls-ld에서 존에 존1 하시게 되면 퍼미션이 현재 rwx 그다음에 쭉 00으로 나오죠. 이게 7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if config를 하시면 2000G0라고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이죠. 여기서 192.168.64.3이니까 저는 아까 교재에서는 64.10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존의 구성을 위해서 컨피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cfg-g 존1 하시고요. 그다음에 엔터 하시게 되면 자, 여기서 create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새 영역을 구성하려면 create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create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set에서 자, 존 패스는 하시고요. 존에 존 1이라고 했었죠. 존 패스는 존에 존 1. 그다음에 add net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net이라고 한 항목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그 상태에서 set physical 피지컬은 2000G0였죠. 자, 그다음에 set address는 IP address겠죠. 192.168.64.10번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팅 끝났으니까 end 하시고요. 자, verify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주고, 자, commit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요 구성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onfig에서 나가시려면 exit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존 리스트 마이너스 cp 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존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구성이 돼서 configured로 나오죠. configured 상태가 configured로 나옵니다. 존이 구성이 된 거고 존 adm 마이너스 g 존1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 상태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creating list of files to copy from the global zon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글로벌 존으로부터 파일을 카피해 오고 있다. 파일 카피해 올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존이 모두 이제 카피가 되면 그러면 존 adm list 마이너스 cv나 존 adm 마이너스 cp 존 adm list 마이너스 cp 자, 이러한 작업을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존이 이제 인스톨리드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되죠. 여기서 인스톨리드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부팅을 이제 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존 adm 마이너스 G 존 항상 이제 존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부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스톨리드 상태에서 자, 부팅을 하시고요. 존 ADM list 마이너스 CP를 다시 하시게 되면 이제 러닝 상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존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 G 로그인 마이너스 C 존 1. 자, 이러면 이제 콘솔에 연결이 되면서 환경 설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English나 Korean인데 Korean으로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Korean EUC로 0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표준 단말기로 저희가 DEC VT100을 쓰기 때문에 3번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말기 유형까지 선택을 했고 자, RSA, DSA, Public, Private, Host 키는 이건 SSH의 그 키를 만드는 거죠. 자, 호스트 이름은 존 1로 하시면 되니까 여기서 F2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확인은 이제 그냥 F2 누르시면 되겠죠. 커브러스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F2 누르시고요. 뭐 확인도 F2. 자, 그 다음에 DNS도 일단은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해서요. None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서 F2. 화면이 좀 크게 나와서 알겠습니다. F2 누르시고요. 자, None으로 F2.
다음에 NFS 버전 4 도메인 컨피규어도 그냥 그대로 NFS v4 도메인을 사용하겠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확인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타임 존 부분은 아시아에서 이거는 좀 화면이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루트는 루트의 루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2 누르시고요. 그래서 리부팅 with due to change etc .default init 이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타임존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네임에서 존 1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존1 콘솔 로그인에서 루트에 루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로케일 이렇게 쓰면 코로 되어 있고요. 아, 에코에서 달러 $TG 그러면은 이제 저 값이 조금 저희가 잘못됐죠? 텀 변수를 VT100으로 잡으시고요. 이니시라고 하는 파일에서 타임존을 ROK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G는 ROK.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시간이 이제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호스트네임이라고 쳐주시게 되면 존 1이라고 나오죠. 존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존 안이란 얘기죠. 그래서 나가실 때는 물결표점을 찍으시면 여기가 이제 존1 콘솔에 대한 연결이 닫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PS1에 대한 부분, 그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 ADM list -cp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글로벌 존과 그 다음에 존 1, 현재 이게 러닝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존 1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자, 아파치 웹 서버를 저희가 한번 실행을 시켜봤었죠. 그래서 핑 하시고요. 192.168.64.10번이었죠. 이렇게 있고요. 텔넷을 저희가 그 루트를 안 열어놨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C 하시고요. 존 1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네임으로 확인하시면 존 1이 되어 있고요. 존 1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존 1에서 svcs-a5grep에서 텔넷 하시게 되면 텔넷은 온라인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루트를 열어주시려면 etc /default /login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자, 콘솔 변수를 주석 처리를 닫아주시면 루트가 열리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보기가 좀 좋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pkg info 하셨어요. 5grep apch 하시게 되면 아파치 웹 서버가 현재 있고요. etc 밑에 아파치에 들어가시게 되면 스펠링이 틀렸죠? 자, example 파일을 .conf로 바꿔주시고요. usr의 아파치에 들어가셔서 bin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파치 CT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거를 스타트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HTTPD가 떴다라고 나오고요. 이건 이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존에서 아파치 웹 서버가 이제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 웹 화면을 하나 띄우시고요. 자, 웹 화면을 띄워서 자, 여기서 존에 이제 IP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192.168.64.12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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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번으로 이렇게 띄워주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웹 서비스가 존에서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자, 존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 그럴 경우에 이제 존을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서비스를 내리고 올리시는 거는 뭐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치 TL 스탑 하시면 아파치가 종료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홀트를 하든 파워 오프를 하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죠. 존을 이제 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을 종료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역이 종료됐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물결표 누르고 점을 누르시면 콘솔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존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존 ADM list -CP로 항상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자, 러닝 상태에서 인스톨리드 상태로 이제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우실 경우에는 언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존을 언인스톨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 ADM-G 존1 언인스톨 해서 엔터를 하시면 자, 언인스톨 하겠냐고 물어보죠. 그러면 Y 누르고 엔터 하시고요. 자, 그러면 상태가 이제 컨피규어드로 바뀌겠죠. 컨피규어드로 바뀌면 그 컨피그 정보도 여러분들이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ADM list -CP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인스톨리드에서 이제 언인스톨 하셨기 때문에 컨피규어드로 상태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존 ADM 존 CFG -G 존1 딜리트를 하시게 되면 컨피그를 이제 딜리트 하시게 되겠죠. 컨피그를 딜리트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존 ADM list -CP를 다시 하시게 되면 이제 컨피그된 정보까지 이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컨피그된 정보까지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제 존은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디렉토리나 파일이 없음이라고 나오죠. 해서 존 1에 대한 정보가 깔끔하게 이제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존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에 대한 시스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